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가 지금 유럽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FA 허가, 가남 허가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팅 결과에 대한 이 공지사항을 보면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고 있고 시장도 도와주고 있죠. 시장도 이제 하반기 서머랠리가 지금 펼쳐질 만한 그런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뭐 돌발악재가 나온다면 증시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특별하게 돌발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도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외인기관이 이 거래소 쪽에 금요일 날 2조 5천억을 들어왔죠. 이 정도로 왕창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동안에 그 전에 개미 털기도 많이 했죠. 정기 행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증시 흐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보입니다. 이런 게. 개미 털기 하고 나서 신용유수 털고 확 사버렸죠, 갑자기. 자, 그러고 이제 밀어올려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강세장의 시작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추세를 얘기하는 거죠, 추세. 아, 앞으로 이렇게 상방으로 할 것은 높겠구나 이런 겁니다. 저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조정을 하는 척 하다가 휙 올려버려 이렇게 하겠죠, 다시. 아니면 계속 이렇게 훨훨 날아가거나. 자, 이참에 유럽 PIP 면제 받았죠. 자, 정말 좋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드림이니까. 야, 이건 면제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FDA 약물에 대해서는 이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았다. 캄렐주마비 CMC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답변이 완벽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최고조죠. 자,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까지 갔지? 뭐좀 좋다 그러면 뭐 얼마 간다, 얼마 간다 이러는데 자, 그런 부분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겠지만 또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가면 멀리 갈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리보세라닙 유럽 PIP 제출 면제를 받았죠. 5월 8일날 나온 소식인데 이 소식이 갑자기 뭐 FDA에서 CRL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응? CIC를 받았어? 아 이거 몰라 몰라 면제 아니 면제 아니야 유럽에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이 상황이다. 미국 신약 허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랬죠. 에이치앱에서는. 믿으면 되죠. 그러면 데이터가 그렇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미국 FDA 신약 허가 후에 유럽 확장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단 출시가 되면은 전 세계 간암 치료제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간암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 절대 불가입니다. 절대 불가. 안티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도 약효가지고 이게 뭐 해서 팔리겠어? 이렇게 안티는 못합니다. 그렇게 안티를 하면은 바보 소리 듣기 때문에 안티 알바비도 아마 안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설득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누가 믿습니까, 그를? 데이터를 갖다가 제가 계속 알려드리죠. 당하지 마시라고. 세계 최고의 약물입니다. 간암 치료제에서 지금 리보캄렐은 세계 최고의 약물이다. 이보다 더 좋은 약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지금 들어가면은 그냥 1등이다, 1등. 수석이다, 수석. 23.8개월에 HR, 비아시아인이 45%에 어마마죠. 사망률을 45% 낮춰버리니까. 이런 약물이 어디 있습니까? 간암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약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고, 얘는 위장 출혈은 치명적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50% 점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 솔직하게 지금 50%만 가져올까 싶습니다. 약효가 좋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나는 이게 좋아라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입소문을 계속 탈 텐데 왜 이걸 씁니까? 왜? 왜? 얘를 쓰겠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제일 좋은 걸 쓰는 게 낫겠죠.
그렇게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런 기대감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 유럽 시장 진출을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데, 유럽 확장 준비 중이죠. EMA가 리보에 대한 소아 임상계획 PIP 제출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좋으니까 시간 끌 필요 없어. 지금 뭐 약물이 지금 간암 치료제가 티사나바, 임피니짐주도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약물 진짜 좋은 데이터가 나왔구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면제하겠다. 그래서 EMA는 유럽 간암 1차 치료제 신약화 신청을 준비 중에 HLB에 미국 사회사 엘레바에 이와 같은 결정을 통보를 했다. PIP 면제가 확정된 데 이어서 리보세라닙의 PIP 면제도 확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캄넬과 리보가 둘 다 PIP 면제가 됐죠. 그래서 유럽 허가 신청에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다리면 된 상황이고, 유럽도 이제 진행한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체비는 멈춰 있으면은 그 바보짓이죠. 빨리 계속 움직여야지 그게 돈이 되는 상황이다.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움직여야죠, 계속. 이번 PIP 제출 면제로 엘레바는 리보세라닙 허가심사 결과, 허가심사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개월 단축이면 돈을 한참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IP 미만 12세에서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약품 승인을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 임상개발 계획이다. 통상 PIP 프로토콜 준비는 6개월에서 소요가 되는데 이게 사라진 것. 지난해 말 유럽 제약사와 신약화 신청을 위한 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했고, 유럽에서는 직판하고 유럽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 대행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래서 미국 내 판매 이거는 지금 뭐 상당히 가장 좋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신약 허가 여부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제 다음 절차 유럽 허가 신청 절차도 박차를 가고 있다. 자, 이제 유럽 시장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리보 캄넬 다음은 뭘 가져갈까? 수술 후 재발 방지 보조법과 2차 치료법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검토 중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진영회장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조요법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우리는 FDA 허가 날 거라고 본다. 저거 뭐 좀 이 CRL 받았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된다고 보고 진행할 거다. 시간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렸죠. 수술을 재발 방지법, 그러니까 간암 부분에서, 간암은 리보캄넬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죠. 간은 우루사라고 그렇게 선전하죠. 그런 것처럼 간암은 리보캄넬이다. 이렇게 거의 이제 확정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완전히 간암은 리보캄넬이다.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추진한 임상 3상은 지난달 FDA로부터의 간암 1차 허가가 불발된 것과 무관하게 먼저 검토했던 사안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CRL을 받으면서 허가 불발된 바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불발이라고 쓰죠, 이거. 허가 이제 검토를 보완 요구 사안을 받았다 이러면 될 텐데, 아무튼 지금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호재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뭐 HIV 미르는 지금 상당히 밝다. 지금은 아주 너무나 밝아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흠이라고 하면은 단기에 엄청나게 올랐다. 요게 하나의 흠이죠. 근데 추세가 이렇게 올라섰다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 이게 흠이다? 더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죠. 엄청나게 올랐네? 더 엄청나게 오르자. 또 더 올라간다. 요렇게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는데, 자, 이 주가가 올라설 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밀어 올리고, 장중 조정을 좀 하면서 갈지, 아니면은 좀 더 지금 뭐 이 분위기 탔죠. 좀 더 밀어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중 조정을 해가면서 갈지, 아니면 고기를 한번 꺾어주고 갈지, 그거는 이제 뭐 지켜보면 되는 거다.
그러나 추세 자체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밀고 올라가는 이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하루하루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어쩌지? 이게 아니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도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내려갈지 이거는 예단하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은 별로 좋지 못하다. 어느 시점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질까? 또는 뭐이 정도 이런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봐야 된다. 시그널.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뭐 한번 털고 가겠다면 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안티들은 어차피 턴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못 삽니다. 못 산다. 나중에 이만큼 올라가고 나면 그때 한번 사볼까? 이렇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바닥에서 못 잡아서 겁도 나기도 하고 올라가는 건안 좋은데 사기 싫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그냥 관심 끄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종목에서 이제 기회를 좀 얻으면 되죠.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나한테 아무 득도 안 되는 그냥 뭐 본인에게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싸질리게 되면은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본인 등에다가 탁 꽂아버립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꾸 없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더 부여질 거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뺏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없는 자의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다. 그런 것들.